아니 이렇게까지 먼 곳에 왜 왔어요? 아 진짜 빨리하고 가야 되는데. 아니 이게 이거 못배 아니에요. 아, 이거 왜요? 아니 뭐 20km 가려고? 아 뻔하다 뻔해. 아 진짜. 감독님 저 이제 뭐 하면 돼요? 바쁘시죠? 예. 네, 안 그래도 예. 좀 마늘 좀 수확을 좀 도와드리려고 좀 옷을 좀 입고 왔어요. 아니, 옷도 잘돼 예쁘네. 아, 어머니, 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? 이거 자르는 거 도와주면 돼요. 아, 이거 예.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, 이거? 이렇게 해야지. 와, 나 난생 요렇게. 처음이다. 예. 어머니, 저거는 왜 빼는 거예요? 네,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. 와, 이렇게요? 아이고 어머니 예. 진짜 고생 많으세요. 예. 아니 근데 요새 마늘이 좀 수입이 어떠세요? 농부들이 잘 살아요. 우리 서민들에도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농부들이 이런 마늘이 폭락되니까 우리도 일하면서 재미도 없고 아이고. 돈 받는 것도 미안하고. 아이고 어머님들 아니, 마늘 수확하시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해도 될까요? 예.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.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.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. 당신이 짱이랍니다. 우! 어머니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. 그런 것만 해요. 근데 마늘을 먹이는 잘해. 그러면 우리가 저 어차피 이것도 이것도 망에다가 다. 이게 잘못하면 여기 손 조심해야겠다. 손 조심해야겠다. 아, 근데 이거 우리 핀이에요. 이거 언제 끝나요? 다 해요, 끝. 아니, 이 많은 걸 언제 다 해? 누가 나 좀 도와줘요! 제주 지역 최대 농번기인 마늘 수확 시기를 맞아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회와 국제대학교 학생회로 구성된 농촌사랑봉사단 800여 명이 지금 2박 3일간 농활 활동을 떠나고 있습니다. 대학생 농사단! 5명 요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가리 들어오세요. 다섯 여기 삼촌 따라 갑시다. 우리들이 제일 쉬운 일. 사람이 없다면 이게 고령화 세대다 보니까 일러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어려운 시기인데 그나마 와가지고 저희 봉사활동을 해준다는 게 진짜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. 금랑리가 작년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이라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맘때쯤에 올 겁니다. 학생님. 제가 제주도로 온 이유가
그 자연 이런 걸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온 거라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어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허리가 아파요.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. 가장 바쁜 시기예요 지금이. 예전에 우리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해 보리고 곱고 삼거린 때라고 하는데 딱 그때예요 지금.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은 그 시기인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 이렇게 해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네,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냥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고생하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대학교 생활하면서 네.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너무 좋아요.